우리 마을에는 냥이, 야옹이, 냥냥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 고양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마녀가 날아와 냥냥이를 잡아갔어요. 그때 마법 팔찌가 냥냥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빨리 수리성으로 갔어요. 성 안을 둘러보니 브론즈 방이 있었어요. 앞에 가봤는데 냥냥이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판도 있었지요. 생각하다 보니 냥냥이의 생일이 생각났어요. 0507. 그랬더니 문이 열렸지요.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옹이는 연핑끈, 냥이는 하늘색, 냥냥이는 연노란 적혀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불가물의 지팡이라고 쓰여있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두 고양이는 그 지팡이로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두 번째 방은 실버방이었어요. 또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옹이의 생일을 생각했어요. 0917. 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방 안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새 고양이의 생일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마법 모자가 있었어요. 두 고양이는 마법 모자를 쓰고 그 마법 모자로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1005. 골드방의 비밀번호였어요. 냥이의 생일이죠. 그랬더니 문이 열렸지요. 거기에는 마지막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황금 열쇠를 돌리면 냥냥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마녀를 만났어요. 냥이와 야옹이는 놀랐어요. 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냥이와 야옹이가 있으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죠.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기로 했어요. 마녀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냥이는 나의 것이고 나의 부하야. 냥이와 야옹이는 친구들 잊고 싶지 않았지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계속 마녀가 공격하고 고양이들은 막았지요. 마침내 냥이와 야옹이의 지팡이 마법으로 마녀가 쓰러졌어요. 이제 냥냥이를 구하러 갈 차례이죠. 걷다 보니 냥냥이가 갇혀있는 곳을 찾았어요. 황금 열쇠로 드디어 냥냥이를 구했어요. 평화를 되찾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서로를 믿으며 친하게 지냈어요.